네, 지금 또 시장에서 나오고 있는 이야기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최희마 앵커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최희마 앵커. 네, 앞서서 오늘 발표되는 경제지표가 참 많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있고 어떨 것으로 예상을 하세요? 네, 국내의 이슈이긴 한데요. 경기 동향에 대한 판단을 이제 정부에서 어떻게 관측하느냐 여부일 것 같은데 아직 접수되는 상황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다만 시장이 이제 개장 이후에 10시대로 넘어가면서 조금 약세로 가고 있는데 수급 동향을 조금 보니까 특이사항은 사실 없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오히려 순매수 규모를 조금씩 점진적으로 늘리고 있고요. 기관 투자자들의 매도가 아직도 조금 답답하게 흘러나오고 있군요. 펀드 환매인지는 정확히 파악되지는 않습니다만 일단 외국인 투자자들의 특이 동향은 지수 관련 대형주들을 사들이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SK하이닉스를 여전히 한 53억 원 정도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순매수 유입되고 있고 LG전자를 사는 것도 좀 특이합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외국인 순매수가 현재 엿보이고 있고요. 오늘 또 하나의 특이점은 네이버에 대한 외국인 순매수입니다. 그 리포트를 보니까요. 오늘 다음과 카카오의 합병과 관련해서 국내 증권사들은 목표 주가를 대략 10만 원 이상으로 현재 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프랑스 금융그룹인 BNP Paribas는 다음 카카오에 대해서 적정 주가 9만 원을 제시를 하고 있어서 조금 보수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고요. 오히려 외국계 창구를 통해서 네이버는 모건 스탠리나 뭐 골드만삭스 이런 쪽으로 매수가 순유입되고 있는 게 좀 특이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시장 전반적으로는 이제 저녁에 이제 해외 증시 보고 좀 판단하자라는 분위기인데 아마 2000포인트는 좀 지지가 되면서 후장 쪽으로 갈수록 조금 힘을 내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되고 있습니다.